사실이요. 그만 사실이다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걔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제 다 두 분 다시 한 번 더 출애굽을 해야 되지. 예? 유대적이 출애굽 다시 이제 애굽을 나 떠나서 말하자면 다시 살라거든. 그러니까 과거 잘못된 거는 고집하지 완전히 포기라고 말이야. 제 출애굽을 다시 애굽을 떠나듯이 떠나듯이 출애굽을 하듯이 다시 제 출발로 해서 신계층 새길로 갔다가 계속 해야 되지. 그래야지 않고서는 과거 역사 1페이지에 기록을 될 전혀 말이야. 절대로 살 게 없다는 게 그건. 없다는 게 말이야. 그것이 이제 참말로 이제 이수교, 이제 결정적인 만듭니다. 근본사생, 요새 이제 또 동행이란 말이야. 동행인데, 걔는 이제 이 로마 교황께서는 교황에 가만히 본게 이리 나가던 이 일이 참 문제가 참 크거든. 엄청난 그리 나가야 되겠는데. 나가야 되는데. 그런 건 이제 얼마 전에 특별 생명서를 발표했어. 물론 안 되면 이제 버리든 버리긴 버려야 된단 말이야. 그래도 우리 전통 사상을 갖다가 근본을 삼고 해야 되지. 전통 사상을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은 그러면 예수교 아니고 뭐 완전히 딴 종교가 생길 모양인데. 이래야 되겠나? 그럼 일종의 경고문을 이제 발표했어. 발표했는데, 그래서 그것을 어떤 때 반발이 나오니 하면은, 이것은 순위 시대의 역행이다. 어? 지금의 그 이제 그 신부들이, 뭐지, 그 목사들이 이제, 저기 반발함을 봤거든. 어? 아무리 말안 되면 우리 전통사는 전통사까지 말이야. 잘못된 건 버려야 되지, 뭐. 그걸 갖다 어떻게 고소할 수 있어. 아까만 성경 그대로 검주가 직접 하듯이 말이지. 이 우선 암만 교황까지만은, 이 시대적인, 시대, 예? 역행적인 이런 것들이 저기, 이론 따라갈 수 있지 따라갈 수 없다기라. 그래서 그 주관한 것도 막 그리 그 소리까지 했대. 그 산하 제한 제한에 대한 만이 그 교황 회치라는 말이야. 회치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만들면 제일 큰 반발했거든. 그러면 그래야만 교황을 만들면 이제 성서와 교황 이제 권위가 완전히 떨어집니다는 거. 떨어집니다는 말이지. 그저 뭐 교회 안 무슨 소리 하면 예수 이상하고 권위를 가지거든. 그렇지만 권위 없다고 말이야. 신부순자만 저 대물 다 안에 뺏은 뭐 저게 그 산악이란 문제 있었단 말이지. 그 예수교 있는 사람, 예수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인위적으로 만든 산악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. 교회 이렇게만 성경서를 발표했거든. 그 이거 순진 시대에 역행했단 말이야. 막장판 반발 아니라 비서. 그래야만 뭐 저게 신부질 얇은 사람이 있으면 수천 명이래. 그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야. 군기 막 나오리라는 판이게 나오는데. 아까도 말했지만 이랬던 것 저랬던 것 간에 과거 말이지 그릇된 말이지 그릇된 종교 신앙은 완전히 청산하고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어떤 살 길로 갔다가 개척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각 종교가 만들면 기본 자세 이때 전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. 그런데 우리 불교도 아까 내가 말하긴 뭐냐면 종교다 또 종교 취급받는 게네 종교다. 그럼 우리 불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? 딴 저런 종교가 마치 그전 이론을 갖다가 완전히 예? 부처님 발악한 갖다가만 저 창세기 부인한 성경 바이블 성경 부인하듯이 말이죠. 팔만 대행계를 완전히 막 두 발을 바짝 바로 빌고 예? 이 책판 전부 다 불 싹 길을 빌고 말이죠. 길을 빌고 우리도 다시 털을 닦고 다시 집을 지어야 되겠나.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 딴 종교에서 만든 이제 바이블 어떤 그걸 갖다가 거짓말하고 주가 어떻게만 자칭해서 주가 살려 그런 게 아마 예, 성경 부인하려는 소리는 아니란 말이야. 주가 주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긴데, 나는 확실히 이 팔만 대형이 거짓말 한 거지, 완전히 증명이 드러나본, 빨리 내려 말이지, 성명이 드러나본, 이 착한 이거, 이제 하기는 그러면 저 박물관을 가져가라, 같이 정상. 야, 우리 이거 모신다고 전할 수 있는 거든. 박물관 가져가라. 근데 박물관 가, 저, 골동 같이 있었잖아. 예? 그렇지만은 이제,
이것이 이게 실제인데, 거짓말을 안 한 것이 증명이 되면은 말이지. 그때는 우리가 절 더 해야 되거든. 어? 절 더 했는 말이야. 절대.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 실제 이것이 말이지. 참으로 이제 아무리 이제 우주과학시대, 우주과학시대 뿐 아니라 말이지. 내가 며칠 지나도록 해도 우리 불교의 진리는 말이지. 조금 더 그게 제일 받지 않나는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라, 설명하기라 하고. 내가 이 변호사 아니야. 거짓말하고 참말하고 지금 이게 그쪽 오락하는 절대 아니야. 만약 조금이라도 거짓말 했다면 나를 또 천명도 막 내린단 말이야. 부처님이 누가 막 이 틀렸다 이렇게 할게구나. 이렇게 할긴데.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또 문제들을 믿거든. 첫 노장 저 이제 앉아가있고 말이야. 아니, 보살지 또 여기 가있고 불교 이제 참말하고 세월을 채민데. 딴 종교를 거짓말하지만 우리 불교만 참말이 세월을 채민데. 참 뭐, 이제는 말이거든. 산중들 저게 엉큼하다고 말이야. 거짓말 대한 사람 잘 수 있는 말이라. 그때는 저 노장사람 똑같은 모양이지. 뭐 같기라. 근데, 그 내가 엉큼한 거 하는 거만 남겨보자고. 그 질문할 게 좀 있거든. 그, 왜 우리는 업금당신이 뭔 말하노? 어? 차, 어떻게 서쪽으로 갈까 때면은, 서쪽으로 갈까 때면은 금당신이 있는데, 그 아미타불이 만들면 다 말하는 말이오. 그 안에 하늘은 저 우울이 있다 계시고, 우울이 있는 거짓말이고, 옆으로 하는 건 참말을 말하는 거잖아. 아, 믿겠다. 우울으로 하느님은 그 전대 금당 해주면, 옆으로 하는 금당신이 참말을 말이네. 김해는 말이지. 김해 옆으로 안 가. 옆으로 한 거, 하, 이거, 끝나기 참말하는 말이네. 저거, 그린다, 말, 안 나올 수 있는지도. 그렇지, 뭐, 옆으로 가든지, 거꾸로 가든지 말이야. 거짓말은 거짓말이고, 거꾸로 가도 참말은 참말 아니겠어? 거꾸로도 참말은 참말은 말이야.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. 올라가, 옆으로 가, 내려가, 그게 아니야. 거꾸로 가도 참말은 참말이고, 그렇지, 뭐, 옆으로 가든지, 거꾸로 가든지 말이야. 거짓말은 거짓말이고, 거꾸로 가도 참말은 참말 아니겠어? 거꾸로도 참말은 참말은 말이야.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. 올라가, 옆으로 가, 내려가, 그게 아니야. 거꾸로 가도 참말은 참말이고, 암만 올라가도 만든 거짓말은 거짓말이다, 이 말이야. 거짓말은. 그럼 극락세계는 그 어쩔게야? 극락세계는 말이지. 극락세계는 참말인가? 거짓말인가? 그, 이제, 극락세계는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이제 저기 설명하는 그 부분을 하면 저기 해부를 해봐야 되거든. 그래 놓고 이제 갔다 갔다가 이제 그 뭐 마왕경을 대든 흰미경을 대든 대놓고 이제 봐야 될기라. 그, 이제, 그, 뭐, 잘못이 있다면은, 그, 뭐, 깨내필고 말이지. 참말하면 그, 그대로 이제, 예, 우리가 또 모실 기회 있거든요. 그, 무량수경이 이제, 극락세계 이제, 참, 근본적 구체적으로 소개한 게인데, 막, 극락세계를 참, 뭐, 저기서 봐, 만 되면, 10만 원부터 지나서, 한씩 깎아뜨면, 이제, 극락세계 있는데, 모든 이제, 영원한 그 깎아뜨면은, 영원하고도 만 되면은,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. 아까 내 말, 영원한 행복이야. 영원하고,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, 이게 사바 고해한 말이지. 삼계 화태, 사생 고해한 말. 이걸 갖다가 어떤지 뛰어막 어떤지 집착하지 말고, 뭐 부지런히 부지런히 향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이.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극락세계로 가자. 그 뭐 처음에 설명하는 게 뭐 천당 그 왕도 아니란 말이야. 이렇게 또 해놓고, 그럼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거든.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냐면은 누구든지 염불만 다 하면은 갈 수 있는데, 갈 수 있는데. 그 단서가 하나 붙었어. 무슨 쪽지가 붙었냐면은 오역죄를 지은 사람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안 된다. 오역죄를 지은 사람은 부처님을 죽인다든지 사생을 지은 부모를 죽인다든지 그 오역죄라는 말이에요. 그 오역죄 지은 사람이나 부모를 갖다가 참 저게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그 낙세는 안 받는다 이게. 그렇게 좋은 데지만 말이지. 영원하면 다 가는데 안 받는다 이기란 말이에요. 무량속에는 그래 놓고 관무량송에 가면 또 어떻게 나왔냐면은 참 극락세가 참 좋은데 말이지. 예? 누구든지 염불을 할 것 때문에는 오역자라면 무슨 죄를 지었더라 해도 염불만 하면 다 극락세가 갈 수 있다. 간다! 이리 말이 변했어. 변했단 말이야. 그럼 가면 어찌 되냐 말이야. 그거는 구품이 있는데 하품 하생에 갈 수 있다. 이리 나왔거든. 하품 하생에. 하품 하생에 갈 수 있다. 무량수 이계라 강경에는 뭐지, 뭐라 하냐면은, 참, 극락세 설명이 안 하고, 극락세 이렇게 좋은데는 말이야. 누구든지 만들면 염불, 그, 저, 함 갈 뿐 아니라, 오역제라, 뭐, 오백오역제를 짓도록 해야 된다. 역제를 짓도록 해도, 근본 다라이나, 그건 주문인데, 근본 다라이나 같은 이걸 갖다니 상품, 상사에 갈 수 있다. 이리 나와놨어. 그 말이 좀 이상한데, 지금, 천문지는 극락세 있는데, 무량수계에는 오역제 지은 사람은, 못 간다.
또 관문왕 세계에는 오역질지도 하품 화생 갈 수 있다. 말 조금 비낸단 말이지. 근본 이게 가서 뭐라 하냐면은 오역질지도 상품 상생에 갈 수 있다. 이리 말이나 말이만 저게 말이만 유무만만 뭐 달아지고 났단 말이야. 달이 나는데 그건 이제 가만히 보면 아직 그 모순이 되어 있는데 누가 생각하니 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주어 뭐 일체지 부처님은 일체지라고 하더니 말이지 그 사람이 일체지가 아니라 그 무슨 어디 정신병이 아닌가 어? 갈 수 없다 하다가 갈 수 있다 하다가 갈 수 있으면 안 돼 하품 하생 빼기 못 간다 하다가 또 상품 상생 예? 상품 상생 갈 수 있다 말 자꾸 안 되면 막 왔다 갔다 하면 일이 돼야 하거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조 어떤 분이 뜻이 있는 건가 뜻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정신병자인가 자,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그 지금 저 저축이 돼 가서 부처님 말씀하는 것이 무슨 딴 뜻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이지 정신의 문이 결례한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단 말이야. 그것도 부처님 정신병자로 가긴 참 곤란하거든. 정신병이야. 나 아무 생각 정신병자는 아니었어. 그럼 딴 이유가 있을 것이다. 이유가 있단 말이야. 이유가 있다. 이 말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슨 이유냐 하면은 관문왕 세계가 드문에 가서 뭐라 하냐면은 그 극락세를 갖다 차 서쪽으로 가서 막 극락세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을 설명할 때면 부처님은 법계장신이다 이런 앞에서 법계장신이라는 것은 그 몸이 말이야 법계랑 오시방 법계나기든 부처님 몸이라는 건 오시방에 가득 차가 이 말이지 부처님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라 어? 얼마나 온 공기에 꽉 찼듯이 말이야. 공꽉 찼듯이 부처님 없는 것이 없다, 이 말이야. 어? 극락세 서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, 동방 있고, 북방에도 있고, 남방에도 있고, 땅 밑에도 있고, 뭐, 없는 것이 없다. 그게 이제 법기신이야. 어? 불신은, 소위 불신자는 만되면은 법기신이시니라, 부처님 몸이라는 것은 법기신이야, 법기신. 때 법기장 희남이탑이라고 하냐? 그 법기신이라는 것은 시방세계 우주에 꽉 차가, 이 말이지. 차가 있고,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. 없는 것이 없어. 그러면 영원히 틀린다. 방향이 틀린단 말이야. 아까 이제 갈 수 없다 했다. 하품 하생에 갈 수 있다 했다가 상품 상생에 갈 수 있다 한 그것은 그래도 저쪽 서방을 할지 얘기한 소리인데 이건 소배요 동배요 국배요 다 털어뜨리고 말이지. 부처님 만되면은 동서남북을 통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말이지. 통해서 어느 곳이든 없는 것이 없는 없다고 말이야. 아니, 다른 거, 뜻이 다 있단 말이야. 어느 것이 다 있단 말이야. 영원히 방해만, 막, 장, 그 반대로 나왔거든. 그, 이제, 연불 하는, 이제, 관무량승에 나온 소리라. 그럼, 그, 어째서, 이제, 그, 예, 부처님이라는 이가, 없는 것이 없이 만든 시방세에 확 찾닥하느냐. 왜 그러냐면은, 시심시불이여, 시심작불이라, 딴 것이 아미타불이 아니라, 다, 어떻게 다, 제 중생에 다 마음을 가지는데, 내 마음, 이것이 즉 부처다. 이런 앞에서 마음이 부처를 낳았단 말이야.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는 동시에 마음이 부처지 되는 것이지 말이지. 마음을 내놓고 어? 이제 부처를 달리 구한다는 것은 말이야. 막바지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 말하자면 불 속에서 얼음 구하는 똑 마찬가지예요. 어? 마찬가지단 말이야. 그러면 왜 말이지 애당초부터 부처님 말씀할 때에 부처님이라는 것은 만드면 시방세계에 큰 차가 있어 말이야. 누구든지 안 볼래, 피할 수 없다기나. 네? 피할 수 없단 말이야. 피할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을 갖다 소개할 것이지, 왜 첫 번째는 뭐 서방에 있니, 남방에 있니, 사다가, 뭐 갈 수 있니, 사다가 온갖 소리 다 해놓고, 대중 결론이 말이지, 예? 네? 부처님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방세계에 큰 차가 있는데, 그건 어떤 것이 부처님이면은 마음이 내 마음이 부처다. 이 내 마음이란 것은 무슨 개인의 육단식을 말한 것이 아니야. 이 내 마음이란 것은 시방세계에 만든 무슨 가득 차가있는 내 마음이다 그 말이요. 그 마음을 말한 것이다 그이라. 시방세계에 가득 차. 유정무정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. 유정무정이. 유정도 어떻게 말해 똑같이 가지고 있고 무정도 같이 유정무정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.